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찬송을 듣는 것도 너무 귀하고 또 준비된 말씀을 또 듣고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귀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귀하지만 가장 무엇보다도 귀한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 자체가 가장 귀한 일이다 하는 생각을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같은 고백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그 주님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그것 그것이 가장 큰 우리의 기쁨, 감사, 감격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잠시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주님께서 주신 귀한 예배 자리에 저의 자리를 비우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 예배 자리 지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마음껏 하나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말씀의 저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종이 준비하여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놀라운 원리들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그 이후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받은 자가 이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그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서 에베소 성도들은 그 편지를 읽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잘 정리했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고백을 다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그렇게 잘 하게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알아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냥 가만히 두면 되지 굳이 이렇게 꼬박꼬박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까지 말할 필요가 과연 있을까 하는 생각을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묵상하면서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믿음 이후에 구체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의 경우에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삶의 방식대로 오랫동안 살았던 그 사람들이 믿음을 은혜로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은 별로 배운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믿음은 가지게 되었는데 말하는 것은 그대로이고 행동하는 것도 그대로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고 에베소 시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해보니까 당신의 말이 바뀌지 않았는데 당신의 행동이 바뀌지 않았는데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바울은 아마 주변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알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 믿음의 원리뿐만 아니라 이제 4장, 5장, 6장을 통해서 믿었다면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까지 또 꼬박꼬박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사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과 사람의 합작품에 의해서 공동작업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들려주실 때 그냥 어느 날 꿈속에서만 예수 믿게 된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직접 찾아와서 말로 삶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들려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 것 이곳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도 하나님과 사람의 공동 그 작품, 그 공동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역사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어두운 세력들의 그러한 계략들도 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교수이기도 하고 기독교 작가이기도 했던 그 사람이 많은 작품들을 남겼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입니다. 이 스크류테이프는 마귀입니다. 고참마귀입니다. 그 고참마귀가 신참마귀인 웜우드라는 그런 신참마귀에게 편지를 주고받는 내용이 바로 이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이 웜우드라는 신참마귀가 자기의 그 대상, 자기의 그 사명자를 맡아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 웜우드라는 이 신참마귀의 목표는 뭐냐면 이 예수 믿지 않는 이 사람이 불신자로 평생을 살다가 지옥으로 그대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이 신참마귀의 목표였습니다. 이 신참마귀는 이 불신자를 뭐라고 불렀냐 하면 환자라고 불렀죠. 환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 있을 때 그 불신자의 상태를 환자라고 불렀습니다. 안 믿는 사람 그대로 지옥으로 들어가게끔 하는 늘 애를 쓰고 노력하고 절대로 기독교와 접촉하지 않도록 많은 계략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불신자가 예수님을 덜컥 믿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웜우드라는 이 신참마귀는 엄청난 낙심과 이 그 상황 낙망의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스크류테이프라는 이 마귀 고참이 격려의 편지를 보내게 된 내용입니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너의 환자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니 나도 많이 마음이 착잡하다. 그러나 절망할 필요는 없다. 그 환자의 정신적, 신체적 습관들은 여전히 우리 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제 지옥으로 끌고 갈 사람이 한 명 없어졌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사람의 정신적인 신체적인 습관은 여전히 자기들 편이라는 겁니다. 마귀 편이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 하면 25절에 나오죠.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거짓이 제일 먼저 등장을 하는데요.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삶의 원리 첫 번째가 언어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어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언어가 바뀌어야 되는 그 원리에 대해서 25절과 29절과 31절에 중간중간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첫 번째가 거짓을 버리라는 거예요. 거짓을 버리라. 여러분 이 버리라라는 이 단어, 이 버리라는 동사가 이 25절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 22절에 버리라라는 단어가 한 번 더 있었습니다. 25절 에베소서 4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이때 옛사람을 벗어서 버리다 하는 이 단어와 거짓을 버리다라는 이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눈치가 있는 분은 책을 읽어보면 눈치가 있는 분은 이것이 앞뒤로 쌍이 맞다는 것을 아셔야겠죠.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과 거짓을 벗어버리는 것은 같은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옛사람을 벗어서 버린다는 것은 내가 곧 내 안에 있는 거짓을 버린다는 것과 같은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렸다고 말은 하지만 내 안에 거짓말이 남아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덜 버렸다는 것이죠. 어렸을 때 늘 고민했던 그 부모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전화가 오면 부모님이 받기 싫으실 때 아들아 네가 받아라 제가 받습니다. 그런데 누구냐 하는 신호를 이렇게 주시면 누구누구다라고 입모양으로 말씀드리면 받기 싫으실 때 저한테 꼭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없다고 해라. 없다고 해라. 아주 어렸을 때는 그냥 없다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좀 제가 자라나면서 고민이 생긴 겁니다. 있으신데 없다고 할 수 있는가? 뭐라고 해야 되는가? 없다고 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더 혼날 것 같고. 이게 참 고민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자녀에게 그렇게 한번 말을 하신 적이 혹시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부모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대신 전해야 되는 입장에 계셨던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과연 이런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자란 자녀가 나중에 작은 거짓말 정도는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작게 들어있는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짓말도 있지만 참말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교묘하게 집어넣어놓은 그 거짓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옛 뱀 사탄의 속임수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와서 어느 정도는 참말을 하지만 그 중간중간에 마귀의 거짓말을 집어넣습니다. 결국 그 거짓말 때문에, 그 숨겨져 있는 거짓 때문에 이제 첫 인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모든 인류는 그것 때문에 죄악으로 타락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거짓을 버리라라는 첫 번째 부탁을 하십니다. 거짓을 버리라. 근데 이게 쉬운 것이 아니죠.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살면서 거짓말 안 하고 산다는 것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모든 속담 속에, 모든 말 속에 거짓말이 다 들어있습니다. 아주 우리에게는 이게 익숙한 건데요.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에 후반부에 보면 사탄이 어떤 사람, 어떤 존재인가? 그는 거짓말쟁이이고 거짓의 아비라는 것이지요. 사탄은, 마귀는 그가 하는 모든 이야기가 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따랐던 존재가 누구냐 하면 바로 이 거짓말쟁이의 아비인 마귀와 사탄을 따랐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이 너무 익숙해져서 우리도 자연스럽게 그 거짓말, 또 그런 나쁜 말들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 하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또 했었었는데요. 새 사람을 입는다. 그렇게 새 사람을 입게 될 때 했었던 말, 단어 중에 2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의와 진리, 진리라는 이 단어가 25절에는 참된 것이라는 단어와 바꾸어졌습니다. 결국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거짓을 벗어버리는 것이 되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참된 것을 입는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의 믿음을 삶으로 보여달라. 행함으로 보여달라.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치 환상처럼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것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뜻이 아니지요.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있는 거짓이 점점 버려지고 우리가 점점 참된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보여주게 되는 삶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언어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는 게 29절의 말씀입니다. 29절의 말씀에 무릇 더러운 것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여기에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우리는 때로는 그게 더러운 말인지도 모르고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아마 느끼시는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뭐 다 아시죠. 이제 제가 고향이 경상도이고 경상도에서 자라다 보니까 제 억양이 경상도적인 억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을 하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할 때는 사투리가 나오지 않도록, 단어라도 사투리가 나오지 않도록 조심을 하는데요. 제 애들이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제 고향 친구에게서 전화가 오면 급하게 제 모든 언어가 바뀐다는 겁니다. 경상도에서 쓰는 언어 중에, 친한 친구끼리 하는 말 중에 사실은 이런 말 쓰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용서하세요. 아, 이 문디자스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큰일 날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혹시라도 그런 말이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들을 흔히 쓰는 것이
그때의 그런 언어적인 습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의 사람들 문화 속에서는 그것이 그렇게 흠이 되지 않게 살아왔었는지도 모르죠. 제게는 그런 친구들과의 대화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면 그것조차도 사용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자녀들에게 또 동료들에게 이웃들에게 했었던 말 중에서 그냥 그 정도는 사회적으로는 넘어갈 수 있는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비춰봐서 별로 덕이 되지 않는 이야기라면 그런 말이라면 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가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아주 망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은 하지 말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고 하나님 부탁하시는데요. 여기서 세우다라는 이 말은 사람을 세우는 데 쓰였던 단어가 아니고 이 헬라어는 집을 세울 때 쓰여졌던 건축 용어입니다. 그러면 선한 말을 하는 것은 마치 집을 세우는 것과 같은 일이 되는 것이고 공동체, 교회를 세우는 것과 같은 일이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무너지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세우기를 원하시지요. 누구도 공동체를 망가뜨리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덕이 되는 말을, 선한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이 공동체 교회를 세우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우는 말이 잘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이 잘 안 바뀝니다. 여러분, 언어는 언제 바뀔까요? 내 언어가 언제 바뀔까요? 여러분, 미국 오셔가지고 아주 어렸을 때 오신 분들은 영어가 아주 쉽게 잘 되시죠. 나중에 오신 분들은 영어를 사용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언어학적으로 보았을 때도 뭐 7살 이전, 뭐 5살 이전 이렇게 오면 뇌 안에 두 언어가 그대로 들어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중 언어를 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몇 살 이후에 오게 되면 이중 언어를 쓰기는 쓰는데 뇌 안에 두 가지 단어가 분리되어져 있어서 한번 영어를 쓸 때는 이 뇌의 어떤 부분이 작동되어야 되고 한국말을 쓸 때는 또 이런 뇌의 어떤 부분이 작동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언어를 쓰는 것이 아주 어렸을 때 와서 한국말 영어를 또 할 수 있는 그 사람과 나중에 나이 들어서 온 사람이 차이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삶의 말의 습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의 습관, 그것을 바꾸고 고치려고 해도 옛날부터 오랫동안 써왔던 그 말을 고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울 때가 있는 것이죠. 그 말이 바뀌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말이 바뀌려면 영이 바뀌어야 합니다. 말이 바뀌려면 영혼이 바뀌어야 합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기의 영이 바뀌기를 바란다는 것도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기도의 내용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늘 똑같은 기도만 하셨다면, 지금까지 기도하실 때 내 가족, 그냥 교회 이런 기도를 하셨다면 이제부터 하시는 기도의 내용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그 기도의 내용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내 기도의 내용이 바뀌면 내 마음도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야 언어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지 않고 언어를 바꾸면요, 참 불편합니다. 흉내는 가끔 낼 수 있을지 몰라도 마음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그 말, 사람들에게 진실로, 진심으로 나가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31절에 말씀해 보면 그 말들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영혼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악이 그대로 말과 더불어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악의가 있는 말, 분노가 있는 말, 떠드는 말, 비방하는 말. 이 중에서 뭐 분노, 떠드는 분노, 비방하는 것, 뭐 이런 악의가 있는 말, 이런 말들은 그건 당연히 잘못됐다라는 거 알겠는데,
떠드는 말에 대해서는 이 중에서 동의를 못하실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떠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고 떠들고 아이들도 모여서 떠들고 여기는 지금 그냥 모여서 왁자지껄 이야기하는 그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쓸모없는 말, 그냥 세상 자랑, 자기 자랑 그런 것들로 계속해서 떠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배 잘 드리고 모임을 가지는데 그 모임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깨달았던 하나님의 말씀이나 또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 자신에 대한 고백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예배고 예배 끝나고 나서의 모임 가운데 하는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보통 그 이야기들의 주제를 보면 누가 집을 이번에 바꾸었더라, 그리고 누가 이번에 차를 바꾸었더라, 우리 자식이 이번에 어디로 이사를 갔고 어떻게 되었고, 그것이 나쁜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되다 보면요, 예배드리거나 하나님 앞에 말씀 공부했던 것 그 내용들 싹 잊어버리고 집에 돌아갈 때는 그것만 기억에 남아서 집에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실컷 예배를 드리고 구역 모임을 하였는데 집에 돌아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예배드린 내용 가운데 누구 집이 어디로 이사를 갔고 집 방이 몇 개에서 몇 개인 집으로 바꾸었고 또 그리고 누가 집에 어떤 일이 있었다더라, 그 내용만 머릿속에 남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세상적인 농담과 세상적인 모든 이야기들 가급적이면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할 수만 있다면, 만약 할 수만 있다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배 후에, 뭐 구역 예배 후에, 성경 공부 후에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면서 어떻게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왜 안 되는지 이야기들 나누는 것을 하나님 훨씬 더 기뻐한다는 것이죠. 그런 말을 나누는 것이 어색하고 예배 드릴 때 왜 목사님과 신방하면서 나누는 그때 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색할 때가 있습니다. 그 어색함을 깨뜨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또는 내 삶 가운데 깨닫게 해주신 간증이 있다면 그런 간증을 나누는 시간으로 예배 후의 시간, 구역 모임 후의 시간을 여러분들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임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때 기뻐하는 것이죠. 반대가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근심한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분들은 아주 신앙생활을 차분차분하게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주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또 경건서적들 읽으시면서 성경 읽으시고 예배 잘 참석하시고 애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가끔씩 소위 말해서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을 두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6절에서 28절에 바로 이런 틈을 내어주는 마귀의 공격에 넘어가게 되는 케이스들이 나오게 됩니다. 26절에 말씀해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기 나오는 이 분은 31절에 나오는 분냄과 좀 다른 뜻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옛 성품으로서의 그 분노가 아니라 옳지 않은 일을 보거나 옳지 않은 사람을 볼 때 나오는 의분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의분을 나타내신 적이 있으셨죠. 그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장사꾼들의 상을 둘러엎으셨습니다. 그때 이 의분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권면하시기를 이 분은 낼 수는 있지만, 이 말씀의 뜻은 분을 내어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을 내는데 죄를 짓지 않는 그 시점, 그 포인트 참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해가 질 때까지는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자, 해가 졌으니까 서로 평화롭게 지내라 하는 뜻도 있겠지만 우리는 해가 지면 아 오늘 하루가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유대인의
유대인의 관점에는 해가 지는 것은 저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루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새롭게 시작될 때까지 그 분을 품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옳은 분노라 할지라도, 옳은 분노라 할지라도, 정당한 분노라 할지라도 그 분노를 오래 가지고 있지 말라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그런 분노를 자기가 조절하지 못하고 오래 가지고 있게 되면 일어나는 현상이 마귀에게 틈을 내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못 가봤는데요. 전남 화순에 가면 고인돌 유적지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전남 화순에.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전남 화순에 가서 볼 수 있는 그 고인돌 유적지에 바위들이 굉장히 큰 것을 사람들이 이렇게 올려놨는데, 저 그림, 저 사진에 보이시죠? 저게 한 얼마쯤 무게가 될 것 같으십니까? 저게 보통 트럭으로는 옮길 수도 없다고 합니다. 거기에 걸려져 있는 고인돌들이, 그 안반에서 떼어낸 것들이 약 대략 한 100톤쯤 되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뭐 대단한 무게죠. 제일 무거운 바위가, 세계에서 아마 제일 무거운 무거운 바위라고 생각이 되는데, 핑매 바위라고 해서 280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280톤, 100톤 이렇게 되는 바위들이 그냥 저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위산, 안반, 화강암 있는 그 바위산에서 잘라서 떼어냈다는 것이에요. 이걸 떼어내는 방식이 지금처럼 현대 기술이 있지 않았을 그때 과연 이걸 어떻게 떼어낼 수 있었는가 보면, 바위 그 산의 결을 따라서 가다 보면 그 바위 산의 사이에 틈이 보이는데, 그 작은 틈 사이에 나무 말뚝을 박고 그 나무 말뚝에 물을 부으면 나무가 팽창하면서 그 틈을 통해 길게 형성되어져 있었던 그 작은 틈으로 실틈같이 연결된 부분이 뚝 하고 떼어내지면서 그 바위를 거기에서 떼어내는 그런 방식으로 고인돌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견고한 바위산 안에 누가 그걸 떼어낼 수 있겠는가 생각을 했겠지만, 그 작은 틈 하나가 큰 바위를 거기에서 끄집어낼 만큼의 능력을 그 틈과 말뚝 하나로 이루어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잘 하는 가운데에서 어떤 때에 크게 한번 자기도 예상하지 못한 그곳에서 공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틈이죠. 큰 틈이 아닙니다. 작은 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귀는 마치 웜우드와 스크류테이프 같은 그런 마귀는, 비록 내가 지옥에 갈 수는 없는 운명임을 알기 때문에 슬퍼하겠지만, 반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그 틈이 발견되면 언제라도 그것을 공격하려고 우리 호시탐탐 노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틈이 발견되면 그 틈을 통해서 우리의 경건의 삶의 어떤 부분을 쩍 하고 크게 갈라놓아 버리는데, 그 중에 이런 분냄 같은 것들이 들어있더라는 것입니다. 혹시 내 삶에 이런 틈은 무엇인가? 여러 빈틈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특별히 또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갑자기 도둑질하라는 말이 왜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에베소 성도들 중에 그 전에는 직업이 비윤리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 계셨나 봅니다. 그분이 교회에 와서 회심을 하게 되어서 이제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벌어서 먹으라는 것이죠.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건 이제 더 이상 그런 도둑님으로 살지 말라 이런 뜻이 되는데,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가능한 한 일을 해서 선한 일을 하라는 것이죠. 자, 이 말 뜻은 소극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이 되고,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이제 열심히 좀 돈을 벌어서, 당신이 열심히 좀 일을 해서 그 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중국에 가보면, 뭐 중국 그 저는 상해를 갔다 온 지 꽤 오래됐는데 상해 같은 곳을 가보면 어떤 선진국의 나라보다도 더 휘황찬란하게 도시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온 나라 좋은 곳에 있는 레스토랑들이 거기 상하이에 다 있죠. 제가 한참 전에 상하이를 가봤을 때, 상해를 가봤을 때 거기에 피자헛이 있었는데 그 피자헛에 그 한 끼 식사하고 이런 것이 그 중국 사람들 어떤 경우에는 노동자의 한 달 월급에 해당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피자헛에 줄을 서서 먹는 것을 제가 보고 물어봤습니다. 아니, 피자헛이 때로는 중국 노동자의 어떤 사람들의 한 달 월급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여기에 이렇게 줄을 서서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습니까?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분이 중국에 오래 사셨던 분이시죠. 그 사람들 먹는 그 돈이 자기 돈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 돈이겠습니까? 나랏돈이라는 거죠, 나랏돈. 그 나랏돈 공금을 사용해서 그렇게 식사를 하니까 뭐 언제라도 줄을 서서 먹을 수 있고, 소위 중국의 그 지하경제, 중국의 그 나머지 다른 돈들을 사용하는 것이 그런 식으로 눈에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수고하여서 그 수고한 어떤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를 부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회사 돈을 쓸 때에도 내가 꼭 써야 되는 회사 돈만 쓸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정부의 돈을 쓸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한 한 정부의 것을 합당하게 내가 쓸 수 있는 부분을 쓰고, 교회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의 돈을, 교회의 어떤 재정을 사용할 때에도 꼭 필요한 재정인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어떤 이전 교회나 이렇게 해서 제가 좀 많은 교회에 오시는 강사분들이나 손님들을 맡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의전을 담당했었던 것인데, 의전을 담당하게 되면 그 의전의 대상이 되시는 그 강사분들이나 이런 분들, 제가 음식 대접을 제가 해야 될 때가 있죠. 당연히 그렇게 대접한 그것은 교회에 제가 나중에 레임버스로 청구를 하는 것이 룰이라서 제가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한 번은 제가 그렇게 강사 목사님을 대접하고 오니까 저희 아내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 교회 돈을 쓸 때 교회 돈이라고 해서 당신 마음대로 쓰면 안 됩니다. 저 아무 말도 안 했었어요. 뭐 더 맛있는 걸 먹는다고 얘기도 안 했고, 교회 돈이기 때문에 더 아껴서 써야 됩니다. 저한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는 그때 그 말이 저한테 마음에 참 와닿았었어요. 그래서 뭐 그전에도 그렇게 안 하려고 했었지만 더더욱이 교회 돈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된다.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교회의 재정이, 이 헌금들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목사인 내가 더 기준을 잘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연합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그 축복으로 받으신 그 물질들을 또 사람들을 위해서, 선한 사업 위해서, 구제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왕이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가끔씩 그 식당 같은 데를 가면 참 제 습관이 있습니다. 저는 식당을 가면 저 구석에 가서 벽을 보고 앉습니다. 정문을 보고 앉는 것이 아니라. 저도 모르게 그런 습관이 되었습니다. 가끔씩 성도님들이 마주치게 되면 서로 이렇게 곤란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저 구석에 가서 이렇게 앉았는데 이렇게 이 자리가 너무 명당 자리다 생각하고 앉아서 이제 심방하면서 이제 밥을 먹는데 옆을 보니까 어떤 분이 와 계신 거예요. 제가 그 찬스를 놓치고 그분이 제 식사비를 대고 가셨어요. 낸다고 말씀도 안 하셔서 인사도 제대로 못했었는데요. 아마 제가 하나님 앞에 그걸 받아서 감사한 마음보다 섬기신 그분의 마음과 하나님 앞에서의 그분에 대한 축복이 더 크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저도 즐거이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역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도 그래서 어떤 때는 가서 섬기려고 많이 합니다. 힘센 분들이 너무 많고 쉽지는 않은데요. 예. 카운터에서 막 싸우고 이러니까. 한국뿐만 그런데, 한국뿐만.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성령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기뻐하는 신앙생활. 30절과 32절에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32절의 말씀, 32절 말씀 참 중요한데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는 것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남의 신을 신어보지 않으면, 남의 옷을 입어보지 않으면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하고 같이 사역훈련을 했었던 한 자매님이 암에 걸려서 수술하시고 사역훈련 가운데 수술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아직까지 출혈이 남아있어서 이 훈련에 나오시면 안 되는 상황인데 나오지 말라고 그렇게 제가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훈련에 나오신 겁니다. 아주 원래 스타일이 뭐 결석, 지각 뭐 이런 걸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자매예요. 그러니까 훈련을 이제 결국은 다 1년 동안 잘 받으시고 끝내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그때 같이 훈련 받았던 훈련생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아파보지 않았을 때에는 세상에 결석하는 사람, 지각하는 사람, 숙제 안 해오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이해 안 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예배 시간에 늦게 올 수 있으며 어떻게 숙제를 안 해올 수 있으며 어떻게 빠질 수가 있으며 그런데 자기가 아파 보니까요 자기가 너무 아파서 교회를 나오기도 어려웠고 숙제를 하기도 어려웠고 지각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 가보니까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새롭게 되더라는 것이죠. 아, 그 사람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어떤 분들 사이에 제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이 사람 얘기도 이해가 되고 이 사람 얘기도 이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참 판별하고 분별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제가 하는 말이 다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 얘기 잘못하면 더 화를 막 냅니다. 그렇게 얘기하실 걸 내가 목사님 만나서 얘기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이렇게 얘기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황을 몰라서 그렇지 알고 보면 이분에게도 그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저분에게도 그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루아침에 바뀌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개과 천선요, 단어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쉽게 그렇지 않습니다. 영성이라는 것, 영의 사람이 된다는 것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 드렸다고 그 사람이 180도 바뀌는 것 아닙니다.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더라도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 부탁하시는 바 우리의 언어 습관, 행실의 습관 그것을 같이 노력해서 공동 작품을 하나님 앞에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해도 늘 신앙이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공동 작업, 하나님의 원하심과 그것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듯한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빛나는 하나님의 종들로 세워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주님께서 이걸 야단치려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만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이런 말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거 틀리면 너희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혼낼 거다. 그런 뜻에서 그런 말씀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런 말들을 하는 이유는 정말 반듯한 훌륭한 어른이 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틀리고 그걸 잘 못할 때 기다려주겠다는 것이죠. 왜 안 되는지 내가 도와주겠다는 것이죠. 아마 인격적인 부모님이라면 다 그렇게 자녀에 대해서 생각하실 겁니다. 하나님 마찬가지시죠. 우리가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것은 안 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것은 해주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걸리는 걸 하나님이 아세요. 심지어는 오랜 세월 동안 너무 습관에 젖어 있는 여러분 어렸을 때 한 번도 칭찬받지 못한 그 사람이 남을 칭찬하는 말을 한다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한 번도 칭찬받지 못했는데
여러분,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하고요. 뭐, 여기 세상 말로 이런 말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하고요. 칭찬도 받아본 사람이 칭찬하고요. 격려도 받아본 사람이 격려합니다. 좋은 것 받아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것 나누어 줄 줄도 아는 것이죠. 어렸을 때부터 커갈 때까지 늘 상처만 받았다면 그 사람 자기도 모르게 나가는 것이 상처이죠. 여러분, 파이프가 그 파이프에 흘러나가는 물이 상수원지에서 아무리 깨끗한 정수된 물이 나간다 할지라도, 약수가 나간다 할지라도 파이프 안이 곪아 있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물이 파이프를 통과하면서 더러운 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이 32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이 용서도 이 변화도 가능하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 속사람을 바꾸어 주십시오. 만져주십시오. 터치해 주십시오. 상처도 고쳐주십시오. 제가 다른 사람에게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흔들리게 하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말 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 세워주는 인생 되고 싶습니다. 교회를 세워주는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여도 나중에 천국에서 나를 만나셔서 주님께서 네가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내 나라를 세우는 데 이바지하고 왔다 머리 쓰다듬으면서 칭찬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